2018년에 수능 만점을 받은 박문석이라고 합니다. 작년 6평 때부터 신유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국어를 다른 인강 선생님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오면서 90점 중반까지 올려가지고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신유형 나오면서 비문학 파트가 엄청 어려워졌잖아요. 그 비문학 파트에서 완전히 그 망해가지고 비문학 전문 선생님 찾아야겠다 생각하다가 이현준 선생님 6월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현준 선생님 비문학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듣게 됐어요. 그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선지 보고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 주는데 그 이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답이 아닌지 오답의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비문학 기문 자체도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거시적 도표라고 해가지고 뭐 틀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는 이항대립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항대립 하면서 그 독해력 자체가 올라가니까 역시 그 문제 풀이보다는 독해력 자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. 강의 듣기 전에 예습으로 저 혼자서 그 이항대립 그려놓고 그 선생님이 표시하는 그 3원칙 적용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 강의 들으면서 그 비교해보고 아니었으면 복습할 때 다시 선생님처럼 다시 나눠보고 그 선생님 걸 보고 나서 선생님 교재가 이쪽에다가 3원칙을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 문제 푸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가리고 이쪽 부분을 보고 혼자서 다시 풀어보고 복습할 때 다시 선생님 거랑 비교해봐서 틀린 부분 있으면 왜 다른지 분석하면서 선생님처럼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6월까지는 체어가 덜 돼가지고 그때 1등급을 맞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선생님 거 월간 이현준을 풀어도 90을 넘지 못했는데 그 이현준 선생님 그 300제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점점 체화가 돼가는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9월 달에는 90점 맞아가지고 2등급 받긴 했는데 처음으로 90을 넘었고 그 이후에 그 이현준 모의고사나 그 사설 모의고사 풀 때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체화 전에는 직접 손으로 옆에서 표시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체화가 점점 돼가는 과정을 자기가 느끼는 게 그 점점 이 표시하는 게 줄어들고 머릿속으로만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. 수능 날도 표시는 따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수능 전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